이번 총선에서 인천 지역 13개 지역구 중 1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는데요. 시사평론가와 함께 인천 총선 민심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부평과 계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는데요. 다선 중진 의원들이 있는 부평과 계양 지역 정치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부천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4곳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투표율이 낮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부천 지역 총선도 돌아봅니다. 부평구가 17일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위한 최종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당선자들은 이제 국회에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될 텐데요. 부평과 계양 지역 정치권 상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이번 총선 부평과 계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송영길 의원은 5선에 또 홍영표 의원은 4선에 성공을 했는데 당내 중진으로 다시 한번 입지를 다질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두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갑니다. 특히 홍영표 의원은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홍영표 의원이 만약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꾸준하게 지역에서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네. 저희도 이번 총선 취재를 하면서 여러 차례 홍영표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출마 의사에 대한 그런 의견을 물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해 보겠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총선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제 총선 승리한 이유도 아니고 지금 선거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어떤 당대표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네. 다루진 않았었어요. 네. 이제 총선 이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승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나눴던 이야기를 이제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영표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로서는 이번 뭐 4월 15일 총선을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도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홍 의원의 이제 한 달 전 이야기를 들어봤고 뭐 출마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5선에 성공한 송영길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018년 이미 한 차례 당대표 도전을 했었죠. 아쉽게 네. 2위에 머물렀었는데요.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좀 석패한 이후에 살짝 당내에서 입지가 조금 위축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을 이제 계기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이제 인천 지역 선대위원장을 송영길 의원이 맡았는데 인천 1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예. 그 당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이번 총선을 기회로 한껏 끌어올렸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당대표가 이제 대권과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만큼 송영길 의원 스스로 이제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잠재적인 당대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지역 정치인들의 입지가 이 총선을 거치면 좀 탄탄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선에 성공한 유동수 의원 어떻습니까? 네, 이제 계양갑의 이제 유동수 의원 지난 총선 당시 인천 지역 선거구 중에서 가장 빨리 당선이 확정된 그런 네. 인물이죠. 그만큼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는 이런 입증이 될 텐데요. 재선 이후에는 이제 지역 관련 공약에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지금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개항 연장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현재 관련 사업이 정부의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하는 데 이제 힘을 집중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총선 당시 했던 유동수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인천시도 박남주 시장과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 청라 원종선을 연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박남주 시장도 생각하고 있고 또 국토부와 또 경기도와도 계속해서 토론회도 열고 논의했던 문제입니다. 저로서는 한 2년 이상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수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이 부평갑의 이성만 당선자도 좀 살펴보죠. 20대 총선에서는 패배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됐지요?
네, 맞습니다. 이성만 당선인 그 당선증을 이제 받아든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 이제 출구조사 직후 당선을 직감하고서 이제 두 팔을 딱 들어 올리면서 이제 승리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 이제 4년 전 이제 처음으로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었죠. 이제 그때는 국민의당이 분당을 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졌고 아쉽게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 지난 4년간 이제 고생했던 기억 그리고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 컷오프가 됐었죠. 다행히 이제 재심을 통한 인용이 되면서 본선에서 나설 수 있었고 그리고 본선에서 재심에 이어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승리하는 이런 극적인 모습도 연출을 했는데요. 네. 이런 모습들이 이런 어떤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만 당선인 앞으로 이제 국민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성만 당선인의 활약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 당선자들의 활약 기대해 보죠.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전국 결과를 그대로 나타내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렸던 인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증명을 했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 선거구 13곳 가운데 민주당이 11곳을 휩쓸었습니다. 역시나 인천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만한 결과였죠.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코로나 전국의 민심이 표심으로 바로 연결된 그런 선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인천하면 여당이다, 야당이다,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하지 않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 민심의 풍향계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뭐 지난 두 번의 총선 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인데요. 19대 때 총선 때는 여야가 12개 지역구를 6석씩 양분하면서 균형을 이뤘고요. 그리고 20대 총선 때는 민주당이 7석, 또 보수 계열이죠. 통합당 계열 후보가 6석을 차지해서 어느 한쪽이 우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통합당의 참패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인천하면 토박이 비율이 낮은 편이죠. 그래서 전국 각지 출신이 고루 분포돼서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전국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 투표율이 66.2%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63.2%로 전국 투표율보다 한 3%포인트가 낮았는데 이게 충남 또 제주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어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이 투표율이 좀 저조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네. 인천하면 최근 15년 동안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와 같은 굵직굵직한 선거 이 11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투표율이 저조한 편이었거든요. 이번 4.15 총선 앞서 치러진 선거가 2018년 6.13 지방선거였는데 이때도 55.3%의 투표율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투표율이 낮다는 건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투표장까지 가지 않는 소극적인 이 유권자들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또한 또 선거에도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장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습관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박이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인천의 낮은 투표율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거주 지역에 대한 연대감이나 귀속감이 좀 적은 경우가 있고요. 또 영남이나 호남에 비해서도 지역 정체성이 옅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적극적이라기보다 소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그 결과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인천 주요 선거구 결과도 좀 짚어주시지요.
일단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 먼저 살펴보면 계양구와 부평구를 중심으로 하는 인천 북부벨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선 뭐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죠. 계양갑의 유동수, 계양을의 송영길, 또 부평갑의 이성만, 부평을의 홍영표 후보 통합당 상대 후보를 아주 큰 격차로 누르면서 당선에 영예를 안았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당선인 바로 송영길 당선인이라고 할수 있죠. 인천에서 현역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5선 고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또 신인들의 약진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동을의 윤관석 후보 3선 고지에 올랐고요. 또 연수갑의 박찬대 후보는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신인들 말씀을 드리면 동구 미추홀갑 허동식 후보, 또 연수구의 정일영 후보, 부평갑의 이성만 후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영광의 자리에 올랐고요. 그리고 통합당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중구 강화 옹진 하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인데 네. 배준영 후보가 나홀로 당선이 됐고요. 또 통합당에서 컷오프된 윤상현 후보 이 4년 만에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역 정가 안팎에서 이 통합당 공천 전략 실패가 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연수을의 민경욱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 번복이 반복됐었죠. 그러면서 혹독공천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왔던 후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지역민들의 어떤 신뢰도가 높았던 후보가 안상수 후보, 유정복 후보, 인천 시민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던 후보인데, 네. 이런 3선 경력의 중진들이 낙선을 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 당의 방침에 따라서 출마 선거구를 급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민심을 사로잡기에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결과 역시 전국의 총선 결과를 그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 지역에 관련된 이 현안들이 좀 공약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인천 정가에서 이 민주당 국회의원 비율이 압도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인천시의 주요 현안 사업 이 추진 방향에도 민주당 영향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라든가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죠. 이 B노선 조기 건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또 영종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는 이 제3연륙교 연내 착공과 관련해서 박남춘 인천시장 또 민주당 인천시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마도 해법 모색에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막을 내리고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끌고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할 일꾼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경기 부천 지역은 이 선거 기간 동안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정아 기자, 부천의 4개 선거구 지난 총선 결과 짚어볼 텐데요. 19대, 20대, 그리고 이번 21대까지 모두 부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진보 텃밭이다 이렇게도 분석할 수가 있겠죠? 네, 부천은 4개의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깃발을 꽂았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이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총선 전까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부천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지역 지지 기반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 네. 부천 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네. 양당 후보자의 리턴 매치가 성사되면서 처음부터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결론은 현역 의원인 김경협 후보가 3선을 확정 지으면서 또한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중진 의원과 새 얼굴의 대결로 이목이 집중됐던 부천 을에서는 서른 후보가 5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때 여야 모두 부천 을 지역을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5선에 도전하는 이 아성을 새 얼굴이 꺾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는데 뭐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다음은 부천 병인데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좀 유세 기간 절반을 지나면서부터 말이 좀 많았잖아요. 네. 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토론회 막말에 이어서 후보 자격 박탈,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후보자가 다시
또 복귀를 하면서 그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그 유권자들도 후보가 없어졌다, 뭐 다시 생겼다를 반복하면서 혼란이 가중이 됐고요. 맞아요.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의 김상희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네. 이로써 김상희 당선자는 4선 의원이 됐고요. 지역구를 이끌 새 인물에 관심이 좀 집중됐던 부천 정에서는 민주당 서영석 후보가 통합당 안병도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첫 입성을 했습니다. 네. 이로써 갑을 병 지역에서는 다선 의원들이 탄생을 했고 중진 원혜영 의원이 떠난 정선거구에서는 새 얼굴 초선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자들의 선거 당일 벅찬 당선 소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성원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덕분에 당선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이 한 번쯤 더 이제 새로운 도약, 성장을 좀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특히 시장과 그리고 4개 지역의 나머지 3개 지역의 의원들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부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8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숙제도 주시고 또 제가 또 많은 약속도 드렸습니다. 꼭 숙제도 잘하고 또 드린 약속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정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혜영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답게 우리 오정의 확실한 변화를 일으켜내고 또 새로운 오정을 만드는 일에 오정을 땀으로 적시면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들의 모습 만나봤고요. 부천이 갑을병정 이렇게 4개 선거구인데 사실 전국 투표율보다 좀 밑도는 수치예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부천 모두 4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천 선거구의 변화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원미 갑을, 소사 오정 이렇게 나눠져 있던 선거구가 갑을 병정 이렇게 개편이 된 건데요. 이와 함께 부천시는 지난해 7월에 동주민센터를 통폐합하는 광역동 체제를 실시하면서 사전투표소가 기존의 36개에서 10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부천은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국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본투표에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천의 최종 투표율은 62.7%로 전국 투표율인 66.2%보다 3.5%포인트 낮은 수치였습니다. 네. 이 선거 과정 중에서 시끄러웠던 그 지역구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죠. 부천 병 선거구. 후보 막말 논란으로 마지막까지도 선거 직전까지도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좀 계속 논란이 됐는데 결과 좀 다시 볼까요? 앞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토론회 막말 논란 다들 좀 알고 계실 텐데요. 토론회에서 했던 논란의 말이 계속해서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비슷하게 이어졌었습니다. 네. 결국 통합당에서 차 후보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서 후보자 자격이 박탈이 됐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차 후보가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차 후보는 다시 통합당 후보로서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선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차명진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지지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이제 그만 부천 소사에서의 정치를 접겠다고 개인 SNS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일들이 많았던 제21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압승부터 또 후보자 막말 논란까지 21대 총선 부천 지역 뒷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이정하 기자였습니다. 부평구가 문화도시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부평구는 17일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위한 최종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는데요. 올해 1년 동안 약 10억 원을 들여 16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추진합니다. 부평구는 부평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한 에스컴시티 프로젝트와 지역 음악인 스토리북 발간 등 음악 중심 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구축해 나갈 방침인데요. 부평구 관계자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화도시를 구현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봄비가 지나고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 한 차례 비 소식이 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